충남 보령시 미산면 풍계리. 진짜 우리한테는 비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진짜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비가 와주시는 거예요. 보령댐의 수위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보령댐의 수위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이곳에서 물을 공급받는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보령시를 포함해 충남 서북권 8개 시군은 평시 물 사용량의 20%를 절감하는 자율급수 조정을 시행 중입니다. 금강의 물을 보령댐 상류로 공급하기 위한 보령댐 도수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를 절감을 해야 보령댐이 내년 3월까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부경대학교 방재기상연구실은 가뭄 실황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계측에 사용된 건 EDI, 즉 유효 가뭄 지수인데 기존의 가뭄 판단 지수를 보완해 시간에 따라 손실되는 양까지 함께 계산 후 평년치와 비교한 겁니다. 이 수치들과 각종 문헌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하나의 패턴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38년을 주기로 가뭄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 올해는 38년 주기인 대가뭄기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24년 극대가뭄 주기의 영향권에도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이 정점이니까 그때까지는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계속 위험하다. 장기화되는 물 부족에 대비해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태백의 한 마을, 청진기처럼 생긴 장치를 조심스럽게 땅 위에 대봅니다. 이 장치는 증폭 탐지기라는 건데 땅 속에 묻힌 상수도 관의 누수가 되는 곳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노후 수도관을 정비해 기존 수자원의 낭비를 막고 가뭄과 물 부족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중장기 대책 마련과 함께 당장은 한정적인 수자원을 아껴 쓰려는 시민들의 참여도 필수적입니다. 이 집을 지을 때 설계부터 아예 햇 물탱크가 있어요. 이후에 지붕 거기서 쏟아지는 거는 요리 나와요. 이게 빗물이거든요. 나와요. 내가 수도를 절약하는 만큼 내 가게에도 보탬이 되겠지만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좋겠어요. 미래 한반도 가뭄의 대재앙. 이미 벌어진 후에는 늦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